그렇지. 완전 챙기고 친구를 챙겨야 맞아요. 돼. 애인과 내 친구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내 친구에게 자신의 닭다리를 양보하는 애인. 어? 이해 가능하다? 아니다. 절대 이해 불가능하다. 이 정도면 그냥 헤어지자는 거 아니에요? 다 분리돼 있는 거 먹으라고 한 점 더 준 게 뭐가 문제예요? 닭다리를 주는 거는 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절대 못하죠. 아, 불가능하다. 이해가 불가능하다. 절대 네버 절대 안 돼. 혹시 이해가 간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 오 진짜요? 나? 오, 오 진짜요? 나? 나만이야? 이해가 가?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는 친구인데 아니 왜 그걸 왜 질투를 하지? 여자친구의 친구니까 그 친구를 정성대로 잘해주는 게 맞습니다. 내 여자친구를 더 좀 이렇게 높여 아니요 형 친절하게 대하는 어떤 애티튜드로 네. 그럼 걔랑 만나야죠 형님 나를 먼저 그렇지. 챙기고 친구를 챙겨야 돼 맞아요 내가 우선 최우선이 되는 내가 돼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자, 깻잎 같은 경우에는 논쟁거리가 돼요. 왜냐면 깻잎은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서로. 이러고 있다가 이거를 이거 이렇게 떼줘야 되는 거니까. 형님, 이런 거는 조금. 닭다리도 이런 꼬예가 있어요. 닭다리도 이런 꼬예가 있어요. 닭다리도 이래. 닭다리도 이래. 부끄러워갖고. 노래가 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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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렇게 땀까지 날 일인가? 되게 당황스럽네. 평상시에 잘해주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내 친구를 훨씬 잘 챙겨주면 훨씬 더 고맙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 잘해도 9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래. 그게 연애입니다. 네. 그 선수 멋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뭐 친구 집에 우리가 놀러 갔다 칩시다. 그러면 보통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밥을 더 고봉밥을 주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것이 이제 어머니는 진짜 엄마의 사랑과 남자친구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렇지, 이성과의 마음은 또 달라요. 맞아. 아, 그래서 닭다리를 양보를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거야. 땀 넣어. 자, 순살 먹으라고 하자. 그냥 순살 먹으라고 하자. 형님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십니다 지금. 당황했어. 이현우 선수도 혼자 고군분투했는데 무릎을 꿇고 보니까 생각을 바꿨습니다. 네. 아, 좋아. 자 오늘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아니면 만장일치로 갈까요? 만장일치로 가시죠. 역시 이겼다. 잘했다. 내 친구에게 자신의 닭다리를 양보하는 애인 절대 이해 불가능합니다. 아, 안 됩니다. 정말 미쳐버린답니다. 네, 미쳐버린다.